사실은 대통령들의 그 어떤 입김이나 그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문제가 더 커요. 눈치를 보거든. 윗사람 눈치 보면서 이분이 어떤 평양일까. 사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저렇게 된 게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만의 잘못일까. 이분의 잘못이 있다면 친북 성향을 보인 거야. 절대 윗사람은 누구를 가깝게 여기고 너무 누구랑 친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밑에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모든 애고가 잘 보이려고 친북 성향이니까 좀 거기 입맛에 맞게 보고를 올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 애고들은. 그치?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가 올바르게 올라왔는지를 봐야 돼요. 공무원들이 되게 문제예요. 알아서 의존하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. 철밥통 하려고. 그리고 이번 정권에 대해서는 친북 성향이 아니니까 감사원도 등 돌릴 수 있어. 감사원이 지난 정권 때는 친북 성향이니까 굉장히 그 입맛에 맞는 대로 보고를 하실 수 있고 이번 정권 때는 이거 북한이랑은 손절했으니까 그 입맛에 맞게 또 거기에 맞춰서 판단이 틀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그게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들이 독립적이라고 해도 공무원들은 알게 모르게 윗사람 눈치를 보고 정권 눈치 보면서 알아서 기는 그런 기관들이 있을 수 있어. 철저하게 독립적인 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. 그래서 가장 윗사람인 대통령이나 그 정권은 중립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어떤 나라와도 더 친하다는 느낌이 없고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이런 느낌을 절대로 모르게 해야 돼 사실은. 그래서 자기 속내를 미정자는 절대 모르게 해야 된다. 뭐 그런 말을 예전에 그 정치학자 누가 했었죠. 맞는 말이야. 그걸 아는 순간 그 입맛에 맞는 정보만 갖다 주니까 나는 왜곡된 정보를 왜곡되게 판단하게 돼 있거든.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내 아랫사람들이 나의 성향을 전혀 몰라야 돼.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. 그래서 모든 걸 줘야 내가 거기서 깨어나요. 아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올바른 판단하게 돼. 생각해보세요.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을 죽이고 싶고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잘 운영하기 싫겠어.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게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랫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안 하고 나도 조그만 수행단체를 이끌지만 누구를 칭찬하는 것도 조심스러워. 누구를 칭찬하고 좀 잘해주면 저분은 이 애를 이뻐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잘못된 걸 감추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을 보여. 그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애고 자체가 두려우니까 윗사람 눈치를 보고 강자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건 대통령은 그게 얼마나 심하겠어. 그래서 대통령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나는 전부 다 그 대통령한테 올라오는 보고가 얼마나 편향되지 않고 모든 게 올라오는지 대통령은 그걸 제일 신경 써야 돼요.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도 너무 자기와 친한 사람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아주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 너무 적대적이어도 안 되겠지 이상한 정보 줄 테니까 중립적인 사람을 항상 써야 되는 거예요. 중립적인 사람을 쓰고 약간의 진보 약간의 보수를 같이 써서 그런 모든 정보를 골고루 들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다 가리는 거지 이상한 정보 주면. 그래서 자기와 너무 측근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자기 성향을 노출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소리를 들을 때 화를 내거나 윗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거부하면 그런 현실을 안 주려고 그래. 두렵잖아 윗사람이 화내면. 그가 자꾸 아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똑바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. 충신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는. 지난 정권 때도 그렇고 이번 정권 때도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눈과 귀를 다 가리고 충신이 없어요. 관심에만 득실득실해 그냥.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특히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중립을 유지하고 쓴소리도 하는지 좀 봐야 돼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